안녕하세요, 카리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기아자동차의 가장 비싼 모델인 K9, 정확한 이름은 더 K9 차량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9이 사실 나온 지 됐고 출시된 지 좀 되긴 했지만 요번에 지난 4월에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동안 뭐 나온 지 좀 됐고 뭐 봐서는 변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좀 달라진 점도 있고 또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다 이런 평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리브가 이번에 2021년형으로 변경된 더 K9 연식 변경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K9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션 스포티 컬렉션. 뭐 이렇게 요즘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자, 저희 카리브가 오늘 K9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사실 뭐 외형을 봐서는 그 차이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옵션을 가진 차가 아니고 오늘 저희 카리브는 조금 특이하게 K9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3.3 터보 마스터즈 그랜드 셀렉션 모델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셀렉션 차량에만 들어가는 몇 가지 옵션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 하고 또 외형에서도 스포츠 컬렉션이라고 해서 몇 가지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에서는 기존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터는 그릴의 커버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부에도 범퍼, 예, 요 부분도 이렇게 장식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측면으로 좀 오시면 헤드라이트 지나서 예, 측면부에 보시면 요 휠도 보시는 것처럼 스포트 셀렉션에 적용되는 19인치 휠이 따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몰딩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아래 하단부에도 이렇게 장식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어 핸들도 이렇게 예, 장식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측면부 지나서 후면부로 보시면 예, 범퍼 하단부 따라와서 이렇게 리어 램프에도 사이드 미러가 사이드 부분에도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K9이 기본적으로 외형은 비슷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예, 장식이 좀 추가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일 수 있는 예,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티 컬렉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데이터 그릴하고 그리고 19인치의 휠 그리고 세턴 크림 몰딩들이 이렇게 측면부부터 해서 후면부, 전면부까지 또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좀 들어가서 차가 좀 대형 세단이고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스포티해 보일 수 있도록 외장에서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외장에서 그렇게 다른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소소하게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K9 외관 살펴봤고요. 안에 실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에 대한 디자인 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식변경이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손을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진 거는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컬러입니다. 새들 브라운이라고 이번 연식변경에서 새로 적용된 컬러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일반적으로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처럼 밝은 컬러를 적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부담되죠. 특히 오염 같은 게 좀 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적용된 이 새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에도 이뻐 보이고 차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염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오염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컬러는 잘 나온 것 같고 안 그래도 넓은 차를 훨씬 더 넓어 보이게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1등 공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투톤으로 적용이 됐어요. 이게 위에는 블랙 컬러, 아래는 이렇게 새드 브라운 컬러.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은 블랙으로 컬러를 적용시키고 아래 하단부는 이렇게 새드 브라운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위에까지 새드 브라운으로 하면 너무 조금 전체 새드 브라운으로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할 테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주행 중이라든지 밝은 대낮에는 이게 얼비친다 그러죠? 앞에 유리에 얼비칠 수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블랙톤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블랙톤을 이 아래 하단부에도 적용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부분에까지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써서 나름 센스 있게 아래 하단부가 오염되기 쉬운 부분은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헤드라이닝 같이 위에까지는 또 세델브라운을 적용했습니다. 굉장히 컬러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들게 컬러가 아주 이쁘게 잘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또 다른 것들 좀 몇 가지 달라진 거 짚어드리면 보시면은 예, 이렇게 지난번까지는 아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 아래 하단부에 고속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은 제가 이따 후면 실내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만 적용이 된 게 아니고 뒤쪽 좌석에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전하기도 좋고 넓이도 넓고 예, 놓기도 편하고 예, 나름 잘 또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기능이 추가된 게 음성인식 시스템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음성인식으로 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고 네, 말씀하세요. 예,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네, 자 이렇게 예, 사실 버튼 누르는 게 좀 더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음성으로 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 기능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트렁크까지 열어줘 이런 것까지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 창문 닫아보는데 또 하나 더 적용된 게 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조 시스템에 고성능 필터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요즘에 뭐 코로나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예, 아무래도 요즘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공조 시스템에서 고성능 필터가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창문을 열고 달리다가 예, 만약에 터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창문을 열심히 또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K9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조 시스템에서 터널이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외부 유입을 막고 그리고 창문까지 다 닫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터널을 지나면 창문까지 내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어울리게 또 고성능 공조 시스템까지 적용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소하게 몇 가지는 좀 달라진 걸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능적으로는 좀 향상이 되긴 했고 디자인적으로는 변화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연식 변경에 통해서 몇 가지씩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에서는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 후석으로 이동을 해서 뒷좌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뒷좌석 아무래도 이렇게 대형 썰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뒷좌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능은요. 이 리스트라고 기능이 있어요. 이 스위치를 딱 누르시면 예, 뒷좌석에 탄 사람이 가장 편안한 포지션으로 앞쪽 조수석 좌석이 이렇게 접히고 그리고 시트도 슬라이딩 되고 또 이렇게 편하게 약간 각도까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뒷좌석이 옵션이 좋은 차들도 시트가 그냥 슬라이딩 정도나 각도 조절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쪽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보셔서 슬라이딩도 되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머리 있죠? 머리 받침대까지도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네, 높낮이도 조절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예, 요추 받침대까지 있어요. BMW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석에까지 요추 받침대가 없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까지 높낮이하고 앞뒤로 슬라이딩까지 전부 다 돼서 허리 부분을 받칠 수 있는 요추 받침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리스트 기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요 스위치를 누르면 반대로 복귀되는 기능도 있어요. 예, 이렇게 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앞쪽에 접어놨던 조수석 이제 사람이 이제 또 앞에 누가 타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이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 기능이 아니고 내가 앞좌석을 좀 조정하고 싶다 할 경우에 여긴 없지만 이쪽에 프론트라는 버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네, 좀 다른 각도로만 내가 따로 별도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도 아까 추가로 적용이 됐다고 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 뒷좌석에도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어요. 휴대폰을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 네, 되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닫이는 리모컨이 있어서 뒤에 뭐 커튼이라든지 그리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그리고 앞에 오디오 시스템까지 전부 다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도 이렇게 넓으면, 예. 앞에 충전 단자까지도 이제 USB하고 15V 단자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로 이제 지금 온도, 에어컨 같은 것들도 조절하고 있는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화면을 통해서 온도라든지 에어컨 시스템도 공조장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형에 좀 실내에서 좀 달라진 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제가 낮에 촬영하기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낮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적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용되던 부위들보다 훨씬 넓어져서 이제는 도어 캐치라든지 스피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하단에 트레이 부분까지 그리고 손잡이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전부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 안에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천장에도 화장 거울까지 적용이 돼서 예, 뒷좌석을 위해서 되어 있고 위에 스웨이드라든지 이런 가죽까지도 생각보다 좀 더 꼼꼼하게 많이 배려해서 꼼꼼하게 마감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뒷좌석을 운전석에서 운전하신 분도 굉장히 편하지만 뒷좌석을 위한 좌석도 굉장히 편해서 제가 볼 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신 분 또는 뒤에 타신 분 모두가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뒷좌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실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안내 드렸으니까 한번 또 타보면서 이 차량이 좀 어떤 성능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세단,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성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량이 3.3 터보 마스터즈 모델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3.3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스팅어와 똑같은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내에서도 앞좌석에 운전하신 분과 뒷좌석 운전하신 분이 다 만족스럽다 말씀드렸는데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운전하는 세단이면서도 좀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행하면서도 몇 가지 그런 것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